her clothes. She looks just like them girls in Vogue. I love the way she... A second, a minute.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문지선입니다. A day goes by. I'm hoping just to... 오늘은 자리 누워 한 다리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뒤쪽에 유연성이 부족해지면 체형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동작을 통해서 개운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주신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는 구부려 놓고 오른쪽 다리를 쭉 들어 올려줍니다. 두 손을 깍지 껴서 발을 감싸 안아주시고, 자, 어깨가 너무 뜨거나 턱이 구부러지지 않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발꿈치를 천장 향해서 올려줍니다.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주시는데, 이때 어깨에 너무 긴장이 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호흡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려놓아 주시고, 자, 이때 무릎 뒤쪽이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집에 있는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를 끌어올리신 상태에서 밴드를 발에 걸어주시고, 내 유연성이 가능한 만큼만 발꿈치 마찬가지로 천장으로 올리신 상태에서 하나, 둘, 자, 어깨 항상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보셨나요? 침대 위에서도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추운 겨울 이불 밖에 나오셔서 개운하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이상 요가 강사 문지선이었습니다.